전가의 보도처럼 자녀를 이렇게 통제하고 싶어 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이 사실 어떨 때 보면 되게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는데 브라이언 바버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부모의 심리적인 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즘 그 서준맘 이게 상당히 핫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용면은 괜찮으시면 그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서준이로 해서 엄마와 많은 분들이 서준이의 얼굴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네, 바로 이 얼굴인가요? 네. 네, 5학년 서준이. 엄마 힘들지? 엄마 내가 커피 타줄까? 뭐 하던 대로 하지 진짜. 엄마! 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 그랬지? 아니 왜 이렇게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다 깨먹고 세상에 너 이거 봐봐 우리 애 아빠랑 똑같아 네 아빠랑 넌 똑같아. 또 우니? 아니 남자애가 이렇게 예민해서 어떻게 하려 그래? 아니 이런 얘기했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려 그러니 이렇게 예민해서? 어머 가리고 울어라 야. 엄마가 이렇게 화내면 진짜 진짜 눈물 나 진짜 눈물 나왔어요. 지금 눈물 났는데 이렇게 화내면 오늘.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중간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아이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할 수가 없게 하잖아. 아이들의 의사 표현 자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속상해서 막 있는데 남자가 예민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속상한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 자체를 부모가 잘 수용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된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자체가. 일종의 이게 약간 그 저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자율적으로 어떤 거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걸 잘 지켜보는 역할 이런 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아주 똑똑한 아이로 자라났지만 마음속에 늘 부족한 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 역할하기 참 어렵죠. 네. 세 번째는 현실 저항형 꿈을 이루는데 여기 그런 분들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반항아 기질이 있는 분들 있죠. 약간 전문용어로 말하면 좀 개김성 있는 분들. 네. 실제 직장에서도요. 그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가 나한테 일시키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은근히 천천히 하고 태업을 해요. 태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시켰지만 난 안 하고 있지롱 이렇게. 이걸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 저 직장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보면요. 왜 그 풀어야 되는 일일 학습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시키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풀어야 되는 게.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은연중에 몇 개를 숨겨요. 숨기고 나서 엄마한테는 이거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대놓고 뭘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지만 소심하게 이렇게 자기가 꼭 안 하고 이렇게 반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통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약간 수동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영어로 패시브 어그레시브하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분들 직장에서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는 되게 협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좀 시간이 지나면 은근히 빼면서 딴 일 있다고 빠지면서 나중에 서서히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있죠. 뭐 작업하다 보면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네, 너무 네. 근데 왜 다 나를 먼저 쳐다봐요? 계속 나만. 아니, 혹시 다들 있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뭐 한번 생각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라는 업을 하니까 함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찍자라고 했어요. 추가적으로. 네. 모이기로 했는데 하루 전 정도에 캔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쇼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 세 번 반복되면은 이제 저도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삼진아웃이 되죠. 네. 이게 그 수동공격적인 사람들이 사실 겉으로 볼 땐 잘 몰라요. 겉에는 되게 나이스하게 하고 뭔가 협조적 이런 걸 보여주는데 네. 이런 사람들은 또 특히 변명거리를 대는데 아주 능숙능란하거든요. 이럴 수가 네. 그럼 나랑 통화했던 내용이. 네, 통화했던. 진실은 어딘가 저 너머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수동 공격적이라는 게 상당히 흔합니다. 정신 그 질환의 그 편람이 있거든요. 통계 편람, DSM이라고 하는 편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하나의 장애로 들어가 있었는데 하도 많이 사람들이 빈발하다 보니까 장애에서 빠졌어요. 평범한. 너무 일상이구나. 현실 그 저항형 이런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죠.
오. 다빈치 천재잖아요, 되게. 네, 천재죠. 그 미술, 건축, 뭐 수학, 뭐 모든 영역에서 천재잖아요. 네. 근데 그 동시대 다빈치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일을 언제 끝낼 건가? 어머. 실제로 약속을 안 지키는 거로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끝내기는 하는 건가? 그도 그럴 것이 최후의 만찬 같은 거 이게 4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모나리자, 네. 모나리자 그림은요, 이거는 14년이 걸린 작품이에요. 아직도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어요. 14년 걸렸고요. 아니, 그래서 눈썹이 없나? 다빈치가 얼마나 일을 마무리를 안 하고 소위 개김성을 보였냐면 그 1400년대에 실제 그 무염스테 성도회라는 데에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암굴의 성모라고 하는 그런 그 작품인데요. 네, 요거 끝나는데 가볍게 25년 걸렸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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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25년이요? 한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간인데. 이게 원래는 7개월에 끝내기로 한 거거든요. 네. 중간에 뭐가 수가 틀렸는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가버렸어요. 그냥 이걸 주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상대 쪽에서 고소를 해가지고요. 실제 2년 안에 반드시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게 완성품이 전달된 건 25년입니다. 뭐야? 멋진 그 작품이긴 한데 저 작품 하나를 보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려야 됐다. 아이고, 세상에. 다빈치 자신도 스스로 자기를 알긴 알았나 봐요. 임종 씨의 이 사람이 남긴 말이 뭐냐면 나는 끝을 낸 게 별로 없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될까요? 그냥 그래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특히 부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 이걸 쭉 눌러둬요. 이걸 표현했다가는 뭔가 내가 불이익을 겪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눌러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부정적인 정서를 좀 잘 알아차리고 이거를 잘 인정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하는 일종의 정서 조절 훈련을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그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게 제일 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내가 이런 지금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부정적으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이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뭔가 향수 같은 거를 이렇게 느끼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이거를 연합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일기를 쓰게 되면 자기 감정이라든지 이거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릴 완벽주의자는 안 돼요. 또 완벽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쓰시고요. 내가 글솜씨가 별로 없다 생각하실 경우에는 한 두세 줄만 쓰세요. 자기 감정, 억눌려 있는 감정을 좀 더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는 사실 생각할 때 이게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은 꾸물거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다 꾸물거리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꾸물거립니다. 겉은 완벽주의자인데 속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어? 모순 아닙니까? 겉으로 부모님의 기대라든지 이런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사람으로 자라났지만 속마음은 이거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회가 그들에게 완벽주의를 부여하였다라고 해서 사회부가 완벽주의. 좀 어려운 말이죠. 사회 부가 완벽주의인데 여러분들 완벽주의 성향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좀 약식으로 한번 테스트하고 지나갈게요. 네네. 여러분 손병호 게임 아시죠? 네. 손가락 들어서 손가락 여러분 오른쪽 손가락이든 왼쪽 편한 손가락 들으시고요. 해당되는 거마다 손가락을 줬습니다. 첫 번째 나는 실수할까 봐 염려를 많이 한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지금 솔직하게. 나는 평상시에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뛰어나다. 해당하는 분들.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기대를 참 많이 하셨다. 좀 많은 것까지는. 평상시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기준이 아주 높다. 내가 세운 기준이 높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다섯 개 다 접으신 분 있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다섯 개 몇 분 계시죠? 자, 네 개 이상 접으신 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완벽주의자십니다. 네. 자, 하나도 안 접은 분. 네,
완벽주의와 담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그냥 저대로 냅둬도 될까요? 정말 저 약간 걱정되는데요. 마냥 민들레시약 같은 분들 있거든요. 네네. 민들레시약. 뭘 해도 즐겁고. 원래는 이게 24개의 문항인데요. 이 중에 이게 완벽주의 성향이 이제 0%에서 100%까지 점수 범위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패널 분들께 미리 좀 한번 해보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자, 어우 제 거네요. 네, 지금 대성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50% 미만이신 분들은 완벽주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완벽주의하고 상관없어요. 아... 54%는 약간 있는데 한 가지 재성 씨 같은 경우에는 네. 행동에 대한 의심편에 표시가 있잖아요. 네, 네.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제대로 한 거 맞나 이렇게 자꾸 체킹하는 거예요. 진짜. 네 맞습니다. 예, 이런 특성이 있지만 사실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아 다행이다. 네, 용영 씨 같은 경우에는 60점이네요. 60점이 넘어가게 되면 약간의 성향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원래 이게 완벽주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은 72%예요. 그런데 60%대에 있는 분들은 완벽주의 성향 일종의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면 실수에 대한 염려하고 행동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거잖아요. 이 오각형 중에서 보실 때 가운데 있는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높은 기대, 왼쪽 하단, 그리고 오른쪽 하단의 행동에 대한 의심, 이 삼각편대인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에 대해 좀 취약할 수 있는 경향성이 있는 거고요. 가로축에 있는 높은 성취 기준, 철저한 정리 정돈 습관, 이쪽에 점수가 높은 분들은 행복한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세민 씨 같은 경우는 44%, 아까 뭐였습니까? 50% 미만, 완벽주의하고 아무 적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보시면은 철저한 정리 정돈 습관 자체 점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행복한. 제 생각에는 상당히 구조화돼서 어떤 이 관리하나 이런 걸 잘하시는 거예요. 네, 박세미 씨 같은 경우는 62% 어떻습니까? 지금 나온 네 분 중에서는 점수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높죠. 높네요. 혹시 어떤가요? 본인이 좀 약간 완벽한 성향이라든지 또는 완벽해서 좀 일을 미루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완벽 때문에 일을 미루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가요? 네. 완벽한 결과물 때문에 회의하는 게 미뤄져요. 이것저것 머리 쓰고 막 이야기하고 막 이게 너무 싫으니까 괜히 막 회의 전에 딴짓하고 약간 회의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미루는 거예요? 그거를 미루는 거예요. 한 62% 정도면 적당히 균형을 잘 갖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내부는 지금 잘 균형이 잘 잡힌 상태. 다행이다.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스타일인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을까?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53.6%예요. 앉아계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아... 실제로. 아니, 선생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장점이 대체 뭡니까? 실제로 완벽주의자가 성취를 많이 하죠. 이뤄내는 게 많습니까? 네, 완벽주의자 중에서 네. 30%는 우울하지 않고 업적을 많이 내는 행복한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사실 행복한 완벽주의자와 그렇지 않은 우울한 완벽주의자의 차이가 힘든 거는 같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둘 다 힘들거든요. 차이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걸 빨리 탐지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주의자 중에서 우울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잘했을 때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는 되게 나한테 성취했으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성공했을 때 이 작은 성공이 됐을 때 이거를 자기한테 잘 크레딧을 줄 수 있느냐. 마치 흰 색깔을 옷을 빠는 데는 비슷하지만 색깔 옷을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느냐. 네, 그 차이가 다른 겁니다. 마지막 유형은 자극추구형입니다. 자극추구형? 예, 뭔가 이렇게 신기하고 새로운 거 이런 거 추구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 좋죠. 예, 근데 이 꿈을 꾸림 유형은 앞에 말한 네 가지 유형과 다른 점이 뭐냐면 네. 시작하는 건 어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작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새로운 거 하게 되고 뭔가 신기한 거 이러면 즉각적으로 가서 일을 많이 벌립니다. 네. 많이 벌리고 3일 천하에. 처음 일은 시작은 창대했어요. 네. 하지만 끝은 졸렬할 수가 있는 거죠. 중간에.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그 어떤 분들은 되게 이렇게 그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되게 저희 남편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뭔가 극한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를 어길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좀 멀리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다른 문화에도 있더라고요, 막 언어들이.
그러니까 3일 이상 못 버티더라, 결심하면. 네.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이제 본능적으로, 아, 이게 신체 기관에 어떤 그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왜 결심하고 이제 딱 버텨내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을 테고, 그럼 아드레날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드레날린 나오면 또 이제 콜티솔이라고 나와서 또 이렇게 이완시켜주고 좀 이렇게 좀 버티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있는데, 콜티솔 같은 그 호르몬이 나오는 그 작동 주기가 3일 주기로 실제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3일 정도 버티는 게 우리 몸이 허락하는 좀 그런 그런 한계선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와닿는데, 진정한 강자는 4일째 어떤 걸 취하느냐. 어떤 분은 3일하고 내가 이거를 유지를 못하게 되면 급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작심삼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잘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3일 한 다음에 좀 가라앉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때를 좀 쉬어가고 어떻게 보면 작심삼일을 반복하라. 그렇지, 그렇네. 예, 예. 중간에 그 4일째 나가 떨어져서 그냥 아예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작심삼일 하고 하루 쉬고 다시 작심삼일을 또 시작하는 거죠, 자체가. 원래 이 장축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변주를 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3일에 계획을 세울 때는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은 걸 하지 말고 조금 내용을 바꿔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또 3일을 가서 다시 줄어들고, 이게 돼서 반복되게 되면 사실 한 달이 차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학습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레벨업이 되거나 이런 거 하는데 처음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 일어나게 되면은 실제 시도한 횟수가 X축이고요. 실제로 그걸 마스터하게 되는 습득한 정도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게 상당히 느리게 시작한다는 걸 좀 볼 수 있잖아요. 이 구간을 견디는 거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스퍼트를 하면서 올라가게 되고 학습 효과가 올라가게 되는 급성장하는 때가 오죠. 이때는 정말 기쁜 거죠. 내가 하려고 다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지속이 되는 거죠. 자극 추구형인 같은 경우는 저때 가라앉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저렇게 좀 이렇게 약해졌을 때 다시 재점화를 할 수 있느냐, 재동기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가 성취도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런던 대학교 어떤 연구를 보니까요, 그게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과연 며칠이나 필요할까? 물론 개인 편차가 상당히 큰데 평균 좋은 습관을 하는 데는 66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두 달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달은요. 근데 개인 편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자기관리 잘하는 분들은 18일만 있으면 된답니다. 자기관리가 조금 어려운 분들은 254일을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죠? 254일이면 3, 4분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66일에 투자할 수 있느냐. 그때 이 자극축구형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느린 구간, 이거를 잘 지나가는 게 중요하죠. 자, 저희가 이 나는 왜 꿈을거릴까라고 하는 거에서 다섯 가지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그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요. 정도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크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이 그 습관을 바꾸려고 하고 또 꿈을거리면 빨리 이걸 타파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떤 거 해도 잘 되고요. 네. 그게 잘 안 되면 어떤 거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단초는 뭐냐면 내가 어떨 때 특히 어떤 단계에서 주로 일을 미루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리뷰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그 경향성에 맞춰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이거를 자기 이해라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그 저 회사에서 슬로건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Just do it. 근데 저는 여기서 do라고 하는 건 뭔가를 해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just예요. just는 뭐냐면 특별한 이유를 대지 마라. 이걸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꿈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